지옥불에 딱 떨어졌을 때 지옥불의 비주얼이 딱 이랬으면 좋겠다. 다 먹어버리게.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와. 와. 형 안 돼 먹지 마. 다시 해달라고 그래야겠다. 진짜? 어 좀만 기다려봐. 맛있다는 거지. 올라오나봐요. 차이나타운부터 해서 몇 개를 먹었죠? 실은 저희가 아침에 차이나타운을 찍그리고 두 번째로 신포 국제시장을 찍그리고 세 번째 여기를 와 있는 상태거든요. 입 짧은 홍님으로서 한 곳 한 곳 다닐 때마다 참 힘드네요. 나이가 50이 넘잖아요. 신체 안쪽 구조들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아,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나요?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네.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가끔 요즘 되새김질도 하시던데요. 되새김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20만 유튜버니까요. 오늘은 그래서 줄 서는 맛집앞 부평역을 찍그려 보겠습니다. 제가 부평역을 간다니까 몸 조심해라 라는 코멘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평역이 원래 뭐 좀 험한 동네예요? 첩한 동네는 남자들이 많다는 얘기겠군요. 힘을 한번 내보도록 해요. 지금 저기 보면은 저기 동그란 볼이 하나 있는데 저는 동그란 볼은 열리는 볼인 건가요? 저거 나이트 아닌가요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1998년 살림살이가 좀 팍팍해서 나이트클럽 DJ 알바를 했었거든요. 아, 그때 이쪽 동네 많이 오셨군요. 아니, 제가 무대에서 무장 까고 댄스 DJ를 했었을 때 술 취한 취객 형들께서 토마토 던지고 수박 껍데기 던지고 포도도 던지고 제 막박에 땅 맞고 떨어지면 여자분들은 어, 오빠 괜찮아요 울고 형들은 낑낑대고 웃고 저 호모새끼 맞췄다 이러면서 그래서 많이 이제는 어엿하게 대스타가 되어서 탑게이로 돌아오지 않으셨겠습니까? 다시 부평에 돌아왔습니다. 부평은 어디로 가야 돼? 전 모른다니까요. 어, 그러면 그냥 저렇게 큰 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반짝반짝 불나방처럼 오빠들 내가 간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빠라빠빠 빠라빠빠 지하로에서 절로 이렇게 갑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이요? 어 빨리 오세요 하나 둘 셋 잠깐 인터뷰 가능해요? 네. 어느 동네에 가야지 돼요, 부평은? 이쪽은 조금 건너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쪽으로 가야지 약간 술집 이런 거 맛집 이런 거 이렇게 나가서 저쪽으로 길을 건너가면 네네네. 되는 거예요? 거기가 테마의 거리. 아, 거기가 테마의 거리. 저쪽에 가면은 뭐 맛있는 데들이 있어요? 입맛을 쩝다시네요? 여기 신라의 달밤이라고 있는데 엄청 저렴하고 맛있는 술집이 있거든요. 아, 안주. 네. 술집 말고 음식 맛집 이런 데도 있다. 거의 술집을 다니는구나. 친구들하고. 죄송하지만 잠시 검문 검색이 있어도 될까요? 보니까 따뜻해. 오, 이거 뭐예요? 호떡이요. 하나만 나눠서 드세요. 아, 색깔이 다르다. 오, 노란 빛이다. 와. 어머, 옥수수 호떡. 네. 색깔이 달라. 우와. 아, 옥수수 호떡. 어? 잠깐만요. 속이 좀 내려가는 것 같아. 우선 이쪽으로 넘어가서 저쪽으로 가면 테마의 거리, 이쪽으로는 먹자 골목. 아마 테마가 더 먹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귀인을 만나네. 호떡더니 묻어먹고. 와... 아니 어쩜 저렇게 둘 다 클까요? 남자친구는 키가 몇이에요? 어? 잠깐 일로 와봐요. 네, 뭐. 남자분은 키가 큰 건 이해하겠는데 네. 여자분은... 170. 아, 저 176이요. 저 173인데요. 밀렸어요, 지금. 겨우 178이네, 내가. 다행이다. 저 석천이 형이랑 같이 다니면서 석천이 형이 찝는 커플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무지하게 잘생겼거나 아니면은 죽도록 선하거나 여기는 딱 후자. 제가 전자라고는 아니죠. 전자라는요? 아예. 이 정도면 뭐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어디 가시는 겁니까? 저희 지금 저녁 먹으러. 잘 걸렸다. 네. 뭐 먹으러 가요? 양갈비요. 양갈비라. 근데 프랜차이즈 가게. 아, 프랜차이즈. 양갈비 말고 다른데. 김이랑 응. 밥이 되게 조금 들어가고 계란이 엄청 들어가 있는 그런 약간 키토김밥 그런. 혹시 이름 알아요? 후토루. 예. 후토마키를 파니까 후토루. 점점 저 미러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 어머. 와, 이거 40년 전통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바베큐 집이야. 하나하나 펼쳐가지고 다 안까지 굽네. 그리고 오하열 정리해 놓은 거 봐. 이야. 이 집 소스 봐. 소스 한 번만. 그렇지. 옳지. 옳지. 아이고 잘한다. 와.
다음에 어 뭐야? 어 여기 갤러리들이 생겼어. 이 집 먹어본 사람. 맛있어요. 와. 이 집 혹시 그 닭고기에 염지 같은 걸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생닭만 구워주는 거예요? 한 거 같아. 한 거 같죠? 예. 네. 야 맛있겠다. 지나가다가 발견했는데. 이런 쇼가 중요하잖아요. 싹 굴퍼놓고 기다리다가 사람 꼬시네. 손님들이 나이가 조금 있어. 오래된 단골 손님 같은 분들이 있는 거야. 아 여기도 나쁘지 않다. 좋다 좋다. 어 잠깐만 나 여기 와봤어. 팔떡 식당 가봤어. 등갈비찜. 야 저기 내 얼굴 있어. 맛있는 녀석들 있구나. 맛있던가요? 오 맛있더라고. 이야 여기 장난 아니네. 어 아마 아 뚜시 따시 뚜시 따시. 와 거의 이태원보다 상권이 좋겠는데? 형 이런 데 보면 막 피가 끓죠 막. 가게 하고 싶어. 가게 하고 싶죠. 카메라 잠깐 줘봐봐요. 우와 여기 장난 아니야. 여기 360도 다 핫해. 나 도저히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뭐 이 정도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상태로 가다가는 이 컨텐츠 내내 우와 우와 하다 끝날 수 있거든요. 네. 오 일로 와봐요. 여기는 술 먹으러 가거든요. 어디요? 신산에 삼치라고. 저희 5시 반이요. 그래 5시 반에 먹으러 갔다가 줄이 있어서 못 먹고. 아니, 문을 안 열어가지고. 문 열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들어가요. 신산에 삼치 아래 그 매운 갈비찜도 맛있어요. 신 매운 갈비찜이에요. 신 매운 갈비찜. 제가 근데 이 두 분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몇 시부터 마셨다고요? 낮 3시요. 낮 3시부터 지금까지 몇 병 들어갔어요? 한 세 병씩. 너무 좋은 향기야 나는. 이렇게 슬렁슬렁하는 그런 향기 있잖아요. 와우 약간. 부평은 어떤 매력이 있는 도시입니까? 놀자 너. 아... 솔직히 이 길거리에서 뽀뽀 한 번씩 해본 적 있어 없어? 아, 있어. 있지. 한 번 정도? 테마거리에 왔으면 뽀뽀 한 번 해야 되는 거죠. 한 번은 해야 된다. 어디 한 번 할 만한 놈이 있을까? 여기 아래 골프장이야. 아? 여기 이렇게 라인만 가야 길바닥에서 해도 되잖아요. 지금 뒤로 돌아서 왔자 너무 늦었어요. 다 찍혔어요. 네. 오늘은 괜찮은데 이제 술 깨면 아 내가 왜 그랬지 이러고 이제 오늘 고급 정보 감사해요. 땡큐. 아 요렇게 커플이야? 일로 와봐. 아우 키가 형이 커플을 찍을 때 늘 기준점이 있어요. 방송에 나올 만한 커플들을 찍는 그렇죠. 겁니다. 두 분이 왜 인터뷰한테 끌려나오는지 혹시 알아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고요? 아예 아는 눈치인데 나의 원석함에 네, 들어갈 원석함에. 수 있는 네. 와, 근데 제가 이 동네에서 자주 노는구나. 자주 놀다 보니까 어느 집에 가면 좋던가요? 최고의 맛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 한 네 번은 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오 긴장 긴장. 부평 시장 쪽에 있는 라키라고. 라키. 네. 뭐 팔아요? 사시미랑 버거튀김. 요 동네 한 군데만 더 추천해주면 좋겠다. 아까 그 친구들도 얘기했거든요. 두 번 나왔어요. 잠깐만 이거 내가 입는 옷하고 같은 브랜드야. 형 그 초록색. 거꾸로 맞췄잖아요. 나랑? 네. 야, 얘 플러팅 잘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야, 너 되게 고급지게 플러팅한다. 석찬이 형이 여자친구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얘 되게 매력이. 야, 얘 보통 아니네. 인스타 팔로우예요. DM해요, DM. 빨리 DM 줘요. DM 줘. 애들이 기가 세서 그런지 몰라도 인터뷰가 짝짝 붙네. 이래서 내가 나쁜 남자를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렇지. 일로 와봐. 너 잘 걸렸다. 이 정도면은 부평 거리에서 어떻게 탑클래스. 탑클래스. 근데 얘 웃음이 되게 흘리는 웃음이 있다. 조규성 선수과예요. 야, 우리는 황희찬 같은 사람들이야. 밀고 나가야 돼요. 당신은 그럼 솔로예요? 뭐가 있어요? 최근에 만났어요. 일본인이요. 얘기하는 건데. 형도 모르는. 얘기하려고 만난 거야. 얘기하려고 만났어. 여기 살아요? 아니면 일본 살아요? 일본에 듣고 왔어요. 그런데 요번에 갔다가 결정 짓고 온 거예요. 네. 아, 연락을 해서. 이제 약간 순해보네 보니까 또. 부평에 저희는 처음 와봤어요. 이 거리를. 유명한 집이나 줄 서는 집 있으면 좀 얘기해줘요. 아, 여자친구분들이랑 이렇게 가기가 좋은 데가 평리단길이라고. 평리단길? 평리단길. 평리단길 어디? 평리단길에 기화라는 데도 기화. 뭐 팔아? 메뉴가? 천안식. 너네는 어디 갈 거야? 할 얘기 다 여기서 했잖아요. 그래 집에 보내. 집에 보내. 아 신간의 참치. 여기다. 매운 양품. 와 꽉 찼어. 어때요? 땡겨요? 매운 갈비찜은 무조건 땡기긴 하죠. 2층이 아까 그 신간의 삼치 거기야. 그럼 삼치구이도 밑으로 내려볼까? 삼치구이 하나 내리고 매운 갈비찜 들여와서 먹는 걸로. 일단 섭외를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용이랑 저랑 하는 유튜브인데 밥만 바깥으로 내주실 수 있나요? 네.
아싸. 삼치구이만 주문하고 내려올게요. 탕을 깔까요? 깔고 있어요. 여기요? 어, 여기네? 당신네들 때문에 여기 왔잖아. 고마워요, 고마워. 삼치구이 하나만 내려주시겠어요? 네. 혹시 그 소주 각 세 병 여자분 두 분 기억하세요? 위에 있어요. 저 위에 있어. 구치 전에 삼치구이 시켜가지고 또 젖어 있어요. 아, 이러고. 네. 오, 우선은 저희 안 뜨거우니까 이렇게 놓고 세팅 세팅. 아직 끓기 전에 매운 갈비찜의 갈비가 어떤지 한번. 나는 돼지갈비의 띠뿌띠한 비주얼이 너무 좋은 거지. 지도 갈비라고. 소갈비에 눌려서 네. 힘을 못 쓰다가 길을 못 펴도 그렇지 매운 갈비찜이. 매운 갈비찜이 대박입니다. 네. 메뉴가. 우와! 와, 이 집 양 많구나. 마무리는 네. 매운 거네. 우와, 뭐야. 오! 아, 나를 위한. 뭐야, 이거? 해물 계란탕. 어, 해물 계란탕. 소주가 불러일으키는 나비 효과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시시. 되게 중독이다. 아, 이 집 왜 유명하냐겠다. 아. 나를 이렇게 깨우는 맛이야? 석천이 형 빨개질 것 같은데요? 온몸이 빨개지고 대가리도 빨개질 것 같은. 우선은 매운 갈비찜. 그래서 내가 먹고 싶다고. 아, 매워. 뼈만 빠지잖아요? 혀로 뭉갤 수 있어. 야. 오늘 일단 너무 부드럽다. 너무 부드러워. 그냥 너무 부드러워. 이렇게 해서 그냥 뭉개지는 거야.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뭉개지는 거야. 어. 여기에다가 국물을 쬐깐이 뿌리고 떡살을 딱 하고 얹어가지고. 양념 맛은 닭도리탕인데 돼지국밥 국물을 쫙 하고 졸여놓으면 요 맛이 날 것 같은 거야. 삼치 왔다. 삼치 사장님. 오, 케이스 좋다. 와, 저 삼치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15,000원. 아, 얘들아 이리 와봐. 맛있게 먹었어요. 이거 안 매웠어? 몇 단계 먹었어? 1단계. 1단계. 1단계 먹고 죽을 뻔했어? 네. 어. 자, 우리 사장님 부위. 하나, 둘, 셋. 공부 열심히 하고 어 건강하고. 저 둘째는 약간 내 아들 크면 이렇게 자랄 것 같아. 아, 예뻐. 고마워. 안녕. 아, 잠깐만. 그때 먹어야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7,000원이에요. 아, 이게? 이게 7,000원이야. 어. 이 집은 야, 이 집은 약간 메인으로 가야겠는데? 와. 와, 이게 합이 장난 아니구나. 둘 다 따뜻한데 약간 온탕 냉탕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갤러리 분들께서 와 맛있겠다 먹고 싶다 지금 난리가 나셨거든요. 야, 이원일 먹방을 직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와. 오! 너무 잘생겼어요. 사실 제가 하루 종일 먹느라고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원래 매운 게 들어가면 소화가 좀 되기 시작하잖아요. 솔직히 기대 진짜 하나도 안 했고. 나도. 네. 매운 갈비찜이라고 해봤자 뭐 약간 이랬는데 꾸니 하시는 맛이에요.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맛있을 때는 세주를 한 잔. 저희 별점 10점 만점에 주자면은 9.5점 정도는 합니다. 우와. 국물 맛의 밸런스가 우선 너무 좋아요. 감칠맛, 단맛, 짠맛, 고기의 부드러운 매운맛 너무 좋아요. 거기에 이런 거 이런 게 한몫해야 되거든. 그리고 대박 맛집의 윗집. 계속 아까부터 삼치가 먹어달라고 울고 있던데. 그러니까요. 아, 삼치는 아우. 야! 어, 의상할 뻔했어. 형한테 맛있는 팍팍살을 주고 저는
대바지살. 박찬이 형 잘생겼어요! 화끈하게. 야, 이 정도로 삼치에 삼치 위에다 뭘 뿌렸어? 소금이랑 후추 정도예요. 삼치가 다 했어. 저는 여기에 만들! 이렇게 좀 적셔볼게요. 솔직히 이 맛이면 삼치 조림인 거잖아요. 왜다 이렇게 해서 우와 와 너무 맛있다. 사장님 천재네. 윗집 사장님 아랫집 사장님하고 콜라보 하세요. 매운 갈비찜 양념에 삼치를 조려봐. 무 넣고 감자 넣고. 그 얘기는 하지 말지. 우리들끼리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한 번만 사우나 좀 갔다 올게요. 적셔줘 적셔줘 적셔줘. 아 그리고 이게 매우니까 정신없이 막 들어가네. 나 오늘 13끼째 같은데? 전 아까 호떡 먹었잖아요. 저는 14끼째. 와 근데 맛있다. 와 삼치구이도 너무 촉촉하고 맛있는데 눈이 확 떠지는 맛이다. 고마워 초코우유.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아까 우리 잘생겼다고 해주신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매울까봐 형 그거 달래는 동안 볶음밥 제발 볶음밥 오늘 마무리해줘. 형 저 볶음밥 하나만. 감사합니다. 아 아랫집 윗집이 동시에 네. 잘하기도 힘든데 두 메뉴가 만나가지고 시너지를 내는 건 더 힘들잖아요. 이건 삐 처리해줘. 맛있다 진짜. 이 국물에다 볶음밥 하잖아요. 자기야 응? 어 미스 삼치 여기 진짜 맛있어. 먹어봐야 돼. 볶음밥 해주신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얘는 이제 가끔 생각날 거. 대구 스타일하고 조금 다른 거 같아. 대구는 다진 마늘이랑 고춧가루를 더 넣고 비벼가지고 따글따글따글 볶아서 주셨는데 얘는 찜처럼 부르륵 하고 끓여서 주신 거야. 와. 와. 불약하게 볶음밥에서 나야 하는 필수적인 향기들이 다 나고 있어요. 참기름 향, 김 향, 매콤한 향. 내가 지옥불에 딱 떨어졌을 때 지옥불의 비주얼이 딱 이랬으면 좋겠다. 다 먹어버리게. 아 이거 미치겠네. 이거 기다려야 되는 거. 숟가락에 묻어있는 아이들로 시식을 한번. 더 맛있게 익을 누룽지를 기다리면서 저는 위에를 한번 싹 긁어서 요만큼만. 형 안 돼 먹지 마. 너무 매워. 이거 다시 해달라고 그래야겠다. 진짜? 어 좀만 기다려봐. 맛있다는 거지. 유서 깊은 오래된 동네 아니어도 왁자지껄판인데도 이런 맛집들이 있다니까요. 와우. 내가 다른 사람들도 한 입씩 주고 싶은데. 아 이걸로 주면 되죠. 어. 아니 모자라 형 양이. 아 얘 저희가 20만 유튜버의 위험 아니겠습니까? 13끼를 먹고 와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근데 요즘 댓글을 보니까 왜 이 동네 와서 이 집 안 갔어 이게 되게 많거든요. 복수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의 찐맛집 계속 올려주세요. 부평 아비베 부산도 아비베 아비베.